자, 오늘 8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엔캠의 경우엔 1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엔캠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전에 신저가 흐름이 나온 뒤에 바닥이 잡히고 있을 때이 패닉셀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엔캠 현 위치 과대낙폭 자리라고 제가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이 과대낙폭이 뭐겠어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이탈한 자리, 시장의 폭락 흐름 영향으로 시장의 투매 흐름으로 개별 종목엔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 영향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이탈한 과대낙폭 자리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폭락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수급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인 낙폭 흐름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현 위치는 어떤 자리예요? 박앤세일 구간. 마트에서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 박앤세일 구간에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두셔야 되고 엔캠을 신규 진입 노리고 있었는데 신규 진입 타이밍을 지난 고가권에 못 잡으신 분들은 현 박앤셀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다. 무엇보다 현 위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내가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앞으로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2가 된다면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봤자 내가 볼수 있는 손실은 1이 드는 자리.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공격적인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해하셨죠? 엔캠의 경우엔 지난 2년간 12 물량, 전원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전원 사채 물량의 경우엔 지난 하락 흐름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꺾을 수 있을 만한 악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최근 폭락했던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의 반등 흐름이 전고점 부근까지만 충분히 이어져도, 어떻게 돼요? 엔캠의 경우엔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을 다시 한번 복구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와 함께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제가 이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 박스권 하단 구간을 복귀하는 4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현 위치에 강한 지지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죠? 박스권 상단 구간인 30만 원 초반 부근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 최근에 물량을 매집하신 분들도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어도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엔캠의 매도가를 잡는 시점은 세 가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또 넘겨지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의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해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20%의 수익을 보고 있든 40%의 수익을 보고 있든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하락 흐름이 이어진 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주식은 언제나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엔캠의 대응 전략 자료, 기업 전망부터 보드 자료, 투자 전략까지, 엔캠 지금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 단가를 잡아가야 되며,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엔캠의 정확한 매도 전략, 실시간 매도가까지
제거리 구독자분들 위해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엔캠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정확한 투자 전략,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엔캠의 보드 자료까지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그러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또한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지난 1차 파동과 지난 2차 파동처럼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 반등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이 실시간 매도 타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문자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469-697을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69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697을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